먼저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양가를 계시하여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전 오늘 계신 사회를 맡은 신랑의 지인 길상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예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식은 조금 특별하게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바로 신랑 신부가 진정한 주인공이 되는 주례가 없는 예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 주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가족, 친지 그리고 모든 예빈 여러분들께서 사랑의 증인이자 진정한 주례 선생님으로서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이에 오늘 큰 축복의 박수로 이 자리를 빛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신랑 김윤철군과 신부 김은영이 아내의 결혼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신랑 신부 입장에 앞서 양가 어머님께서 입장하시어 축복의 촛불에 정화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가 어머님이 입장하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양가 어머님 입장! 오늘 예식의 두 주인공이죠. 신랑과 신부의 입장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뒤편을 한번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주인공이 신랑과 신부가 보이고 있는데요. 네, 신랑님도 너무 잘생겼고, 또 누구나 듬직합니다. 그 못지않게 신부님은 더 아름다우시고요. 근데 제가 좀 먼 기사만 느낄 수 있는데, 신랑 신부님이 나이만큼 조금 긴장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들입니다. 신랑 신부가 입장할 때, 정말 큰 박수와 함성으로 신랑 신부를 축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